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갖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시점으로 해갖고 다음 달이면은 저희가 뭐죠? 이제 정권이 바뀌지. 선거죠. 선거지, 선거. 정권도 바뀌고 선거가 하는데. 대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뭐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고 부탁이죠. 부탁. 아. 부탁을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선거할 거잖아요. 저도 선거할 거예요. 선거해야죠. 선거할 건데. 이제 저희가 뭐 하고 싶은 말인 꼭 해야 될, 이거는 무조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화물 노동자 분들의 생각을 대신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최고 힘든 게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납이라 생각합니다. 반납. 아, 맞지, 맞지. 반납이라 생각합니다. 일은 할만해요. 뭐, 솔직히 세상에, 뭐, 여기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장래임약이 운전수인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지. 없을 거예요. 네 장래임약 뭐였는데? 경찰. 나는 검사. 우리가 뭐,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뭐, 물론 극소수로 있겠죠. 난 운전할 거야. 국소수로 계시겠죠. 근데 먹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왔는데 또 적성도 맞고 또 할만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먹고 살게끔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게끔. 뭐 물론 소득 없이 이 얘기 먼저 했어요. 저희가 부두에서 들고 나가는 건 24시간이에요. 맞지. 부두는 명절 당일 오전 빼고는 다 해요, 일을. 근데 왜 깡통, 그러니까 한마디로 엠프티 공컨, 수입 내품을 뺀 공컨, 공컨테이너 반납은 왜 5시까지냐?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봅니다. 물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이가 또. 그렇지. 우린 모르지만. 그 부두에 뭐 어떤 규정이겠지. 근데 그거는 뭐 무조건 그래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 봐. 바꿀 수도 있잖아. 맞지, 바꿀 수 있지. 일단은 첫 번째로, 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과속을 합니다. 아, 맞아요. 경기도에서 우리가 작업하라고 내려올 때 5시라는 반입 시간을 맞추려면 사실 엄청 빡빡하지. 빡빡하기도 하고 마음도 급해요. 그렇지. 마음도 급하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식사도 거르고 내려옵니다. 맞지, 맞지, 맞지. 네. 식사도 거르고 내려옵니다. 자, 우리가 왜 이거를 그 5시라는 시간 안에 해야 되는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딱 그거를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못 지키는데 왜 내 개인 돈이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움직인 돈에 운송료에서 돈을 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 깡통을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 그치.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후 5시라는 시간에 부두에 공 컨테이너를 넣지 못하면은 밖에 있는 보관소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 돈으로 보관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적게는 3만원. 그 비싼 데는. 10만원, 9만원, 10만원. 맞지. 그렇게 하잖아. 그 돈이 진짜 무시 못 하지.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50만원도 쓸걸? 100만원도 쓴다고 들었다. 100만원? 100만원까지 쓴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2시까지밖에 안 해요.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부두에 들어가서 검사, 세척 이렇게 하는 업무가 원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며. 또 그리고 저희가 뭐 정확하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납 종속을 넣으면은 게이트 들어가면 바로 장시장에 나와야 됩니다. 하차 장소가 정해져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우리 들어가면 뭐 합니까? 검사하러 가죠. 줄 서서 검사하지. 검사하죠. 세척하죠. 세척하지. 뭐 수리장 내지는 하차 이제 뭐 또 장시장에 내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뭐 우리 뭐 돈 수억 하는 장비 2억 3억 들여갖고 왜 그거를 부두이로 해주고 있냐고.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솔직히 하고 있잖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걸.
물론 뭐 이 업계 아닌 분들이 시청을 하신다면은 아 막 그럴 것 같으면 뭐 불평불만 가지고 또 안 해야지. 그럼 하지 마라. 뭐 그런 생각을 드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먹고 살다 보면 유가족 온 사람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맞으니까 하는 건데 저희도 그래도 이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겠습니다. 좋다. 네. 저희는 꼭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시간이라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나는 5시 말고 10시까지. 물론 과감하게 한 10시까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도에서도 뭐 인력이 보충이 필요할 거고 그만큼 또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10시가 된다면은 일단은 부두 혼잡 절대 부두 없지. 혼잡이 없을 거고 부두 혼잡으로 인한 작은 사고들도 안 생길 거고 맞지.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들이 이제 고속도로에 또 뭐 우리 위험하게 다니잖아. 그런 것도 좀 줄어들 거고 맞지. 또 뭐 우리 솔직히 과로 피곤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가 많이 될 겁니다. 맞지. 또 그리고 가족들도 많이 좋아할 거고. 그렇지. 우리가 짜증 안 내니까. 여기 업계에 관련된 뭐 창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송사, 뭐 화주,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자, 우리 같은 분들만 해도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아마 인원이 몇십만 명은 될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뭐 평택도 있고, 뭐 광양도 있고, 울산도 있고, 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물 노동자? 항. 부두. 자,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일까요? 위에도. 인천항에도 마찬가지. 당연하지. 우리가 느끼는 걸 그대로 느끼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수십만 명일 텐데, 저희, 한두 사람이면, 뭐, 그냥, 뭐 그러고 말겠지만, 수십만 명은 편하게, 조금 덜 힘들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짜, 네 말 잘했다. 아니다. 무조건 돼야 된다, 그건. 진짜 돼야 된다. 그 시간을 늘려주면 반납 시간만 늘려줘도 우리 속도가 줄어들지. 이렇게 찍은 영상 하나가 뭐 세상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뭐 저와 같은 생각과 저와 같은 이제 의견을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댓글에 조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도 혹시나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또 그걸 참고해서 또 영상을 찍든 세상을 바꾸든 내가 한번 할게.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발점이 됐다. 앞으로도 지금 이게 바뀔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영상은 편집 없이 바로 올라간다.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은 바뀔 때까지 한번 제가 작은 목소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진짜 힘들어요. 뭐 우리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반입이라는 게 시간이 조금만 늘어나거나 뭐 모든 라인을 다 야간 반입까지 우리가 바란다면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겠지.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는 거지. 맞지. 진짜 바뀌면 우리는 너무 좋은 거고 맞지. 물론 뭐 다른 업종 다른 분야 계신 분도 힘든 부분 많을 거예요.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는 난 내 할 말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돈 우리가 지키자. 또 우리 건강 우리가 지키고 우리 가족 우리가 지키는 거다. 맞지.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 구체적인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지. 말하는 게 다지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말 못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모르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컨테이너 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 뭐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아무튼 이거 꼭 좋아요 다 눌러주십시오. 진짜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요 한번 다 눌러주십시오.